지금까지의 소장품만 모아도 세계 5대 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대요. 진짜요? 그 규모가 네. 감정가로 2~3조, 시가로 10조, 와. 국립중앙박물관, 네. 국립현대미술관, 두 국립기관이 300년간 사업을 모아야 되는 양을 기증을. 진짜 조단이네, 조단이. 조단이야. 오늘 주제가 이건희 컬렉션이고 세계의 기증이라 불리잖아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2021년 4월에 네. 그 삼성 쪽에서 엄청난 진짜 말도 안 되는 문화재와 미술품을 국립기관에 기증을 했어요. 이건희 컬렉션 23,000여 점은 이제 대중의 눈앞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미 온라인 예매와 동시에 한 달 전시가 모두 매진됐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방문객이 300만 명은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갱, 고갱. 뭐 이런 작품, 그리고 뭐 이중섭, 그리고 경제정선, 김홍도 다 있습니다. 와. 엄청난 규모와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국보랑 고물들이에요? 그렇죠. 일단 뭐 여기 뭐 수집가의 정원이라고 하는데 뭐 자, 지금 찾아오신 이곳은 수집가의 정원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곳이거든요. 이건희 컬렉션 전시회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어떤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대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 집의 정원이나 마당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이곳을 실제 정원처럼 꾸며두고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이 집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컨셉으로 이곳의 전시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설명이 없으면 이게 느닷없이 이게 왜 있나, 정원이 왜 있나 할 텐데 집이라는 컨셉으로 시작했다고 그렇죠.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삼성가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국보 100개 모으기 프로젝트였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대단한 작품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컬렉션들이 다 명품이 될 수 있다라는 효과도 있는데 작품들을 모으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달성하셨어요. 네. 국보를 100점을 모으셨다고? 그 삼성가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다 조사해보니 국보와 보물급에 해당되는 작품이 무려 150여 개가 있었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완성이 된 것이 지금 호암 미술관이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작품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누구에게 맡길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 바로 홍라희 여사. 이건희 회장과 홍라희 여사가 결혼을 하고 난 직후부터 이병철 회장께서는 매일매일 홍라희 여사를 데려다가 10만 원씩 쥐어주면서 인사동에 가서 작품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근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안목을 테스트하려고. 그렇죠. 와. 현재 뭐 미술계 쪽에서는 이분 덕분에 작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정한 데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갈 곳이 이건희 회장이 제일 사랑하는 수집품입니다. 바로 여기. 우와! 야, 근데 이건 딱 봐도. 와. 야, 이거는 뭐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거잖아. 수상미술의 아버지 김환기는 그림을 팔아 달 항아리를 샀던 애호가였고 요즘 MZ들 사이에서 엄청 핫한 바로 그 달 항아리 아니에요? 달 항아리. 아니, 이 달 항아리가 네. 정말 세계적으로 지금 핫하고 인기가 있는 게 3월에 네. 뉴욕에서 열린 옥션에서 네. 달 항아리가 낙찰가가 60억으로 낙찰이 됐대요. BTS의 RM씨도 이 달 항아리를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SNS에 올리셔가지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핫해졌어요. 이 뭔가 이 달 항아리 찌그러진 형태에서 매력을 느낀다는 코멘트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아, 그랬구나.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라는 극찬을 하셨고 또 빌 게이츠가 세 점 구매하셨다고. 집에 있어요, 그럼?
집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인정을 한 거네, 그거. 그러네. 요게 그 백자 달 항아리 사진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게 뭐 약간 얼룩 무늬 같은 게 있잖아요.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아, 저거 잘못 샀나? 좀 약간 속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닦아달라고 할까요? 네. 닦이는 건가요? 약간 뭐 내보내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게 묻어있기 때문에 좀 더 약간 가치를 잘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안에 있는 기름이 나온 건지 아니면 나중에 뭐 좀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뭐 바닥에 있는 기름이 묻은 건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가치를 많이 좀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묻어있는 게 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점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보시면 바로 앞에 있는 작품도 위쪽 머리 부분이 살짝 형태가 맞아요. 네, 이게 모양이 청자나 그런 다른 백자에 비해서 형태가 완벽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게 당시에는 물레로 저만한 사이즈의 도자기를 한 번에 만들 수가 없었어요. 아, 매일 돌리는 걸로?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뿐만 아니라 모든 달 항아리들은 아래 위를 따로 만들어요. 붙인 거군요? 네, 그다음에 그 택토 형태를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가운데 홈도 보이실 거고 이걸 따로 만들어서 붙인 거다 보니까 형태가 완벽하기에도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마다 형태가 조금씩 달라요. 그걸 또 매력으로 삼는 거죠. 그 이건희 회장님도 백자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실제 웬만한 전문가들보다도 지식이 더 많으셨다라고도 전해지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수업도 많이 들으셨다고 하고 백자 수업. 네, 심지어 그 백자 청화 그 파란색으로 이렇게 안료를 입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조선대에 만들어진 백자 청화와 중국의 백자 청화의 그 빛깔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청화를 어떤 안료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빛깔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걸 실제로 빛깔의 비교까지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미술품 얘기할 때 뭐 가격 얘기를 하는 게 뭐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만큼 또 확실하게 오는 것도 없으니까 그 당시에도 아파트 여러 채 가격에 상회하는 만큼의 비싼 금액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출근길에 구매를 결정할 정도로 출근길에 우리 이건희 회장이 가장 또 아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 회화. 회화. 예. 네. 딱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몇 분 계시네요. 예. 네. 몇 분 이라도 얘기를 해줄래요? 아, 저 그 기회는 양보하죠.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처음 오셨으니까. 그렇죠.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 김홍도. 오, 정답. 신윤복 선생님. 어이구, 역시 그쪽 좋아할 줄 알았어요. 겸재정선. 겸재정선. 장승. 오원 장승아. 오원 장승. 그래서 조선시대 르네상스를 연 조선시대 천재 화가. 김홍도의 작품을 두고 강세왕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김홍도의 그림은 모든 것이 다 뛰어나다. 하지만 그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도석인물화다. 도석인물화? 도석인물화라고 하는 것은 도교나 불교에 등장하는 좀 신비로운 상상 속의 인물을 그리는 거거든요. 네. 운상신선도라고도 불리우는 말 그대로 구름 위의 신선이라는 의미의 작품인데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가장 포인트가 이 구름의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먹의 농담으로. 글로만 먹의 농담 하나만으로 배경 없이 농담 하나만으로 지금 하늘 위에 구름길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젊은 신선이라든지 네. 아니면 소를 끌고 있는 선동들의 모습도 굉장히 익살스럽고 재미나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름이나 서당에 등장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익살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게 좀 있으시죠. 근데 지금 그림 속에 등장하고 있는 소가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소, 웹불소라고 하거든요. 뿔이 하나 달려있는 소예요. 야, 뿔일까? 네, 뿔이. 그러니까 웹불소. 콧불소. 어? 정답! 어? 어? 몰랐어? 콧불소예요? 깜짝이야. 이거 굉장히 좀 재밌게 좀 이야기를 풀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콧불소가 있어? 우리나라에는 콧불소가 없죠. 상상. 상상 동물인데 실제로 네. 있었던. 웹불소를 무소라고 불렀어요. 무소. 여러분들이 그 상상하신 그 무소 맞아요? 중국이나 우리나라 쪽에는 콧불소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만 들은 거야. 소인데 뿔이 하나 달려있대. 콧불소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상상으로 그린 거죠. 신기하다. 신기하다. 소같이 생겼는데 코에 네, 뿔이 하나 달려있는 거니까. 콧불소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본 적은 없는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게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림 속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무소입니다. 재밌다. 무소. 설명을 듣고 재밌다. 들으니까 이제. 어부의 낮잠? 오! 그냥 뜻을 풀이해서 어부의 낮잠. 지금 유유자적하게 조류를 따라 흘러가고 있는 배 위에 낮잠을 자고 있는 한가롭고 여유로워 보이는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어부의 모습을 지금 그려놓은 건데요. 야, 근데 확실히 다르네요. 뭐? 네. 뭐 표정이 다르죠? 아니, 그림이 진짜 뚫고 나오네. 단홍 침묵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단홍이 취해서 그렸다. 그냥 술기운에 기분 좋게 나도 저렇게 유유자적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때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 그림 주문이 끊이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김홍도심 마당에는 네. 그 그림을 주문하면서 사람들이 대금으로 가지고 온 비단이 산처럼 쌓였다는 평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사채를 좀 했어요. 젊은 날. 영앤리치였구나. 네. 내가 그림 하나만 그려버리면 집 한 채 가격이 계속 나오니 그러면 뭐 맘껏만큼 써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매화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매화요? 매화. 그 꽃 저희가 네, 그 매화.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매화를 다루는 것도 좋아했었거든요. 저거 너무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딱 때마침 그림 하나를 의뢰하면서 3,000냥을 누가 주더래요. 당시 3,000냥이면은 그때 돈으로 남산 아래가 가장 비싼 동네였었잖아요. 거기에 기와집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집남 아파트네. 그럼 지금으로 치면 그럼 레미땡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확실히 삼성이니까 오늘 레미야. 머릿속에 아주 제일 높은 아파트가 있으시네. 아무튼 그 정도의 큰 금액이었는데 3,000냥을 딱 받고 나서 2,000냥으로 매화 사버리고 사치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매화로 왜 이리 비싸요? 얼마나 이게 정확한 싶어요. 워딩은 네. 3,000 중에 2,000을 매화 사는 데 쓰고 800을 친구들이랑 그 매화 보면서 술 먹고 매화주 200을 줬다. 뭐 식료품 사고 이런 데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아서 화원이 되면 보통 종육품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입품도 많이 받았으니까 점점 이제 관품이 올라가면서 나중에 저기 그 사또까지 되거든요. 지금의 괴산, 네, 괴산 쪽에서 이제 사또가 돼요. 근데 그때 뭔가를 하다가 걸립니다. 뭐래? 뭘 했을까? 횡령? 횡령 아니면 사또 때 올렸다고요? 이거 안 어울린다고 파티? 해야 될까? 파티 아닙니다. 그렇게 오지랖이라고 표현하면 네? 좀 되지 않을까요? 오지랖? 사람이 조금 이제 좀 좋으셨던 거죠. 사람이 너무 좋으셔서 뭘 하다 그랬을까요?
중매를 서다가. 예? 누구를? 중매. 마을 사람들. 어머. 중매를 서다가. 네. 서로 마음에 안 들어. 아, 항의를 받아요. 원래 뭐, 뭐예요? 아, 그렇다기보다는 중매도 섰고, 네. 사냥을 또 이렇게 좀 나가셨나요? 이 사냥이요? 네네. 어. 근데 사실 사또로 가면 다들 하는 거긴 해요. 근데? 근데 이제 그게 조금 하나의 빌미가 됐었던 거죠. 아, 이건 너 그러면 제대로 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그거를 상소를 올린 거죠. 어. 네, 그게 질투를 당한 시기 거야. 질투가 좀 있었던 거 같네.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 사또자리는 잘리는데, 에이. 잘리는데 정조가 바로 다시 부릅니다. 바로 네, 궁으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궁에서 또 그림을 그리라고 시켜요. 어. 그때 사실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뭐지? 굉장히 중요한 일. 화성을 만들 때 아~ 화성을 만들어 놓고 이때가 좀 굉장히 좀 축하할 일이 겹쳤어요. 본인의 엄마, 네. 해경궁 홍 씨죠. 해경궁 홍 씨의 환갑입니다, 환갑. 환갑을 맞았는데 해경궁 홍 씨가 사도세자랑 동갑이에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환갑이기도 했었고 회갑이기도. 그래서 그걸 축하하면서 화성으로 행차를 하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 기록을 다 합니다. 의궤요. 그때도 김홍도가 아마 감독을 맡아서 이제 전체적인 그런 것을 지휘를 했을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퍼레이드를 다 그렸잖아. 네. 세세하게. 꽃길을 걷던 네. 김홍도도 네. 과연 네, 해피엔딩이었을지는 네. 잠시 후에 제가 아이고 아, 뭔가 좀 불길하죠. 네. 현재 기록에 남겨져 있는 작품들 가운데 김홍도의 유작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야.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야. 마찬가지로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보물? 네. 날짜가 확인되는 작품들 가운데에 네. 김홍도의 가장 마지막 작품이라고 현재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린 날짜가 적혀져 있습니다. 1805년 양력으로 계산을 하면 12월 25일 동지가 지난 3일 뒤에 그렸다라고 기록이 딱 남겨져 있고요. 김홍도가 정확하게 사망한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2월 18일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고 두 달 정도 지난 뒤에 사망을 했으니 이 작품이 당연히 유작이 아니겠느냐라고 현재 학계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이 1805년에 그렸다 그랬잖아요. 네. 정조가 아까 언제 돌아가셨다 그랬죠? 1800년. 1805년이 이제 지난 거죠. 아이고. 과인이 생각하기에 지수보다도 중한 일은 없어. 삼비보! 전하! 전하! 이게 뭐냐면 아까 강력한 왕권으로 유지됐었던 어떤 국가에서 그 왕이 죽으면 그러면은 정조 때에 하려고 했었던 많은 것들이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규장가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 어쨌든 정조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후원자가 끊긴 거잖아요. 김홍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시험도 안 쳤다 그랬죠. 네. 근데 이제는 그런 후원자가 없다 보니까 시험을 응시를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이게 대표적인 예로 당시 새파랗게 어린 네. 그 젊은 도와서 화원들과 함께 평가를 받아요. 아, 자존상해. 이때 건강이 너무 악화가 돼서 그 관직을 그만두고 바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때쯤에 이제 아들한테 편지를 하나 써요. 아, 뭐라 썼을까? 뭐라 썼을까? 김홍도가 아들을 좀 늦게 얻습니다. 48살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들이 12살 때 이 편지를 쓴 건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너 교육비를 낼 돈이 없다. 아이고. 이게 좀 가슴 아픈 사연인 거죠. 어머머머. 노가에게 날씨가 차가운데 집안 모두 편안하고 너의 공부는 한결 같으냐. 너의 선생님께 보내는 월사금을 보낼 수 없어 탄식한다. 정신이 어지러워 더 쓰지 않는다. 12월 19일에 아버지가 쓴다. 미안하다는 내용이네. 아, 얼마나 돈을 없을까? 못 보내서 교육비를 낼. 김홍도가 말년에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폐병으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가족들과 떨어져 전주 쪽으로 잠깐 내려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시기였어요.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칠을 주제로 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 시가 있네요. 그래서 왼쪽 편을 보면 구양수라고 하는 시내 추성부라고 하는 시 문이 전부 다 적혀져 있어요. 구양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책을 읽고 있어요. 그림 속에서도 보시면 저 안에 건물 안에 책을 읽고 있는 한 남성이 보입니다. 근데 문득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달과 별빛이 환하게 빛나는데 인적은 아무것도 없고 이때 구양수가 큰 깨달음을 얻어요. 이 인간의 허무함, 자신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다라는 것에 대한 그 한탄, 탄식을 이 순간 내며 느꼈다라는 그 시를 바탕으로 그린 거예요. 지금 낙엽이 다 떨어져서 지금 나무를 보면 좀 휑하잖아요. 그런 시의 이야기를 전부 다 그림으로 담아주는 거죠. 그러네. 김홍도도 약간 본인의 죽음을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죠. 본인의 상황과 또 다른 김홍도의 작품처럼 생기가 있다라거나 익살스럽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좀 먹먹한 좀 정막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작품은 김홍도 생전에는 당연히 팔리지 않았고요. 네. 이후에 가족도 만나지 못한 채 정말 허망하고 쓸쓸하게 삶을 마감을 하게 되죠. 가족이 마지막 모습을 못 봤어요? 왜냐면 두 달 뒤에 죽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진짜 허무하다, 허무해.